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효도하기 전에 먼 하늘로 가셔가지고 지는 너무게 어머니께 효도를 못한 바 죄인으로서 오늘 또 영천 우리 무절에 왔습니다. 우리 영천 용연사 우리 스님에게 제가 죄를 울려봐도 울려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딸다시기 효도 한번 못했어요. 말썽만 피우고 엄마 말 안 듣고 나쁜 짓거리 하면서 살았는데 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 엄마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후회가 많이 됩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 잘하세요. 저처럼 때를 늦어서 효도 못했으니까요.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자식에 환영 바라시고 고생하시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 잘했겠네. 아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요.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으로 많이 다니면서 우리 잃어버린 신랑 찾으려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 용천사 오니까 우리 신랑이 왔어.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괜찮으면 박수도 많이 치고요. 박수를 많이 쳐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118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순이하고 함께 오래도록 같이 하세요. 여보 이리 나와봐. 아이고 내가 오늘 이것도 이쁘게 옷단장을 했는데 신발을 잃어버리고 안 갖고 왔어. 그래갖고 우리 스님한테 신발을 빌렸어. 뭐 거지가 뭐 어떻게 뭐 겨울 이 털신이야 고무신을 얻으라 했더니 고무신이 없다고 털신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꼭 잘 매요. 아 애기가 들고 뛰고 지랄하면은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가버리. 그러니까 꼭 잘 매야 돼. 안 그러면 또 병원에 가서 살려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다니다 보니까 또 이쁘잖아요 그지요. 젊어요 연하의 남자.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부처님이 보내줬어. 그래가 내가 열심히 열심히 같이 해가지고 사랑 듬뿍듬뿍 해서 쌍둥이 날라고. 왜냐면은 요즘 애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애기를 많이 낳고 싶어서 젊은 거 하나 내가 챘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짝이 맞춰가지고 신나게 놀 거니까요. 박수 마치고 한번 같이 우리 언니들 간 언니는 빼놓고 안 간 언니만 즐겁게 한번 흔들어봐요. 아 한마는 각설이라고 똑순이가 한이 많아. 그래서 요 한마는 각설이를 신나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주시고 아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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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우리 주에 계신 우리 보살님들 건강하시고요. 154까지 똑순하게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오랜만에 이것도 신랑이라고 하나 만났는데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또 재밌는 노래 세상만사 우리 또 둘이 함께 불러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또 언니가 기다려. 너무 예쁜 언니 우리 부단장 언니 우리 또 나오고들랑 같이 놀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추천해요. 새 방송이라 그래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